안녕하세요. 고양이 스케치북의 사마입니다. 오늘은 협찬받은 일러스트 아트북인 숲숲 일러스트 아트북을 소개해드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컬러링도 한번 색칠해볼 건데요. 이 책은 일러스트 아트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귀여운 일러스트 그림으로 숨은 그림 찾기와 다른 그림 찾기, 컬러링 등이 들어가 있는 어른들을 위한 취미 책이에요. 한번 뜯어서 속지를 같이 구경해볼게요. 짜잔. 겉표지는 이렇게 딱딱한 제본으로 되어 있고요. 책이 정사각형이에요. 여기 함께한 작가님들이 쫙 나와 있는데요. 되게 많은 작가님들이 함께 참여하셨네요. 먼저 숨은 그림 찾기 나와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오, 역시 숨은 그림 찾기는 이렇게 작은 그림이 재밌죠? 그림이 진짜 자세히 보면 너무 재밌고 귀엽지 않나요?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아요. 여기는 색깔이 노란색이랑 흑백을 사용했네요. 버터타운이라는 제목인데요. 작가님들마다 그림체랑 색감이 달라서 이렇게 다양한 그림으로 힐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챕터는 다른 그림 찾기. 한번 볼게요. 다른 그림 찾기는 그림이 더 세밀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10가지를 찾아야 하는 거네요. 너무 귀엽고 재밌네요. 여기는 온천마을이래요. 그래서 여탕, 남탕 입구 따로 있고 다양한 온천의 공간들이 나와 있어요. 진짜 하나하나 다 너무 재밌고 귀엽네요. 여기 가운데 보면은 작가님의 닉네임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채은 작가님이네요. 가운데 있는 아이가 꿈을 꾸는 내용이네요. 꿈이 계속 연결되고 연결되고 그래서 어떤 꿈을 꿨는지 막 상상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도 만들어보고. 여기는 색깔이 또 너무 예쁜데요. 진짜 앞에서부터 환장환장 다 엄청난 그림들이어서 막 넘기기가 왠지 미안해지는 그런 기분이네요. 종이 되게 매끌매끌한데요. 색깔펜으로 이렇게 체크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힐링 그림 찾기 페이지가 정말 많네요. 자, 이제 컬러링인데요. 원본이 궁금하다면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대요. 컬러링 페이지부터는 종이의 질이 달라집니다. 컬러링북의 그런 일반적인 종이예요. 색연필로 색칠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종이고요. 앞서 봤던 그림들처럼 오밀조밀한 그런 그림들인데요. 여기는 왼쪽에 작가님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림마다 스케치 선이 색깔이 달라요. 작고 내용이 정말 많은 살짝 복잡하기도 한 그런 그림들인데 그래서 색연필을 뾰족하게 깎아서 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책 안에는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도 들어있습니다. 정말 귀엽죠? 네, 이렇게 책을 쫙 다 봤는데요. 10월 25일에 초판 발행된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집에서 쉬면서 이런 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힐링되고. 앞에 있던 숨은 그림 찾기랑 다른 그림 찾기는 제가 혼자 즐겨보겠고요. 오늘 컬러링 한 페이지를 해볼 건데요. 저는 여기 맨 앞에 있던 페이지를 해볼게요. 작가님은 니모모 작가님이고요. 제목이 해피해피 빌리지예요.
감사합니다.